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지방도지사관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66조에 이에 따라 그직을 면함. 2024년 4월 30일 옥천군수 황규철. 우리 겁니죠. 5월달에 칠까요? 고생하셨습니다. 선생님, 너무 왔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재수 국장님은 행정의 달인이십니다. 제가 그동안 15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특히 복지 쪽에서는 일관견이 있는 분으로 사회복지직으로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전재수 국장님 제2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전재수 행정복지국장님이 이제 명퇴를 한다는 소식에 처음엔 너무 좀 깜짝 놀랐고 저는 솔직히 12월 31일까지 다녔으면 했어요. 국장님의 인연은 한 2000년도쯤에 제가 이제 2월달에 발령났었는데 그때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되면서 그때 업무를 또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되게 좀 약간 실무형 스타일이었고 그거를 또 이렇게 서기보 약간 어린 직원들한테 와서 이렇게 가르쳐주는 모습에 좀 약간 감동을 먹었고 국장님은 약간 좀 복지 쪽에 근무했을 때도 이제 시군 평가라든지 워낙 인류 욕심이 좀 많으세요. 거기서도 보면 우수기관, 우수상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도 도청에 담당자랑 같이 갔던 모습들 그리고 또 청소년 살리기를 위해서 열심히 또 본인이 또 많이 또 이렇게 자발적으로 내야지 또 많이 이렇게 또 그 협조도 된다는 생각에 본인 스스로 많이 좀 희생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무예리 산골 출신이었지만 약간 좀 순박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하는 성실형 그런 분이 너무 좀 약간 인상에 남았고 또 이름이 재수라서 재수만 보면 약간 좀 재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침에 살짝 볼 때도 지나가다가 그래서 좀 이제 가시는 길 아마 또 멋진 인생을 좀 살 거라고 좀 믿어요. 워낙 이렇게 해왔던 길이 있으니까 하여튼 전재수 국장님의 제2의 인생을 멀찍이 펼치시고 항상 응원합니다. 함께여서 진짜 행복했었습니다. 브라보 전재수. 저희들 많은 후배 공직자들에게 존경과 모범이라는 그 두 단어가 정말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니셨나 싶습니다.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직원들 후배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뭐 도에 교류를 가신다든지 그리고 후배들을 위한 지금의 오늘 같은 그런 어떤 선택 같은 것들도 후배들에게는 정말 좋은 또 선배로서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는 또 많은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또 닮고 싶은 그런 선배 공무원입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공직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저희 국장님과 한 15년 이상 같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류를 해오시면서 저 개인적으로 어떤 힘든 일 때 있을 때마다 많은 걸 또 지도해 주셨고 또 각종 업무에 있어서도 좀 더 국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방법을 찾아주시고 또 의회나 여러 가지 대외적인 국민들과의 접촉하는 방법 같은 것도 실무적인 것도 너무 많은 거를 도움을 주셨기에 사실 지금 뭐 이렇게 좀 일찍 나가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쉽고 좀 더 같은 인연을 좀 더 계속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풍성한 그 제2의 삶을 사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전재수 국장님과는 예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저 홍보팀 직원으로 이제 부서장님으로 모시면서 같이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때 작은 거 하나하나부터 이제 큰 틀까지 잘 꼼꼼히 챙겨주셔서 참 다른 분들보다 좀 섬세한 부분이 있으시고 참 배려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으로 오시고 나서부터도 여러 직원들 잘 일할 수 있도록 의지를 많이 살려주신 것 같습니다. 예정된 것보다 조금 더 이르게 퇴직을 하시게 됐지만 나가셔서도 저희 현직 공무원들한테 롤모델 퇴직 선배님으로 남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재수 국장님 화이팅! 불교 공유소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전재수 옥천군 행정복지국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공무원 시작한 동기부터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천군 행정복지국장 전자수입니다. 제가 91년도 8월 달에 이제 공직을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 가족은 상암 1년대, 아, 막내 동생을 제외하고는 다 초등학교밖에 이렇게 못 나왔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또 생활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아, 제가 또 1학년 때 또 아버지가 돌아가시다 보니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아, 어릴 적에 그 생각을 해보면, 이제 마을에 뭐 면석이나 선생님이 찾아오시면 옆집에서 이렇게 막 닭도 잡고 이랬던 기억들이 나요. 그게 어머니가 보시기에 굉장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1년 자식 중에 그래도 공무원을 하나 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소원이 계셨었는데, 그 소원을 제가 또 공무원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해 줘서, 또 돌아가신 어머니께 상당히 좀 효도 아닌 효도를 하지 않아 생각도 들고요. 91년도 제가 이제 7.0체 시험을 봤는데, 그때 당시에 합격자 발표가 전화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망설이다가 뭐 이제 합격을 통보를 받았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이 남고, 또 91년 청산매에서 공무원을 시작하면서 저 인생이 또 시작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33년을 마감하겠다고 명예 퇴임을 또 신청하셨어요? 예. 아, 금년이 제가 이제 공직을 시작한 지 33년이 되었답니다. 또 국장으로 승진한 지도 4년이 좀 지났고요. 아, 군에서 국장 자리라는 건 상당히 가장 고위직의 자리인데, 누구나 이제 공직 생활 중에서 국장에 오르고자 하는 욕심은 다 있습니다. 아, 그러나 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능력은 다 많이 출중한 공무원이 많이 있는데, 한정된 자리 때문에 이제 오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 자리에 오래 있는 것도 또 민폐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공직자로서 제 할 일은 좀 다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명예퇴직 신청 가장 큰 이유는 후배 공직자들에게 좀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고요. 또 뭐 능력 있는 많은 후배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명태로 통해서 또 공직사회가 활력 있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큰 결단에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사급 서기관 진급을 하고 충청북도 인사교류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예, 그 당시에 말이 많았습니다. 예. 구직원 자리를 박차고, 예, 충청북도에 또 본인 스스로 인사교류 신청했습니다. 예. 이유가 있었는지요? 공무원 조직이 이제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는 조직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부서를 옮기는 거에 또 두려워하는 게 또 공직의 또 특성인데, 저는 조금 더 예외적인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싶고, 옥천군에서 평생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상급 기관인 충청북도에 한번 가서 한번 선진 행정도 한번 좀 배워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고민 끝에 제가 이제 결심을 해서 도에 갔다 왔는데, 도에 가서 이제 노인 장애인 과장, 농식품 유통 과장을 하면서 많은 또 배움도 있었고 또 사람도 생겼고요. 그래서 옥천군이 조금 뭐 발전하는데 또 이바지하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뭐 나름대로 고생도 했는데 보람도 상당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공무원으로 이제 불리고 있고, 제가 봐도 이제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말씀을 드리면 기분이 어떠신지요? 좀 가치 아닌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뭐 공무원은 늘 그 주민들이 내준 세금으로 이렇게 급여를 받고 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 직장으로 이제 공직을 선택한 이상 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평소에 그 신념이 향기나는 공무원이 되자라는 게 제 신조였었는데, 뭐 나름대로 어디 내가 있던 떠나던 좀 향기나는 공무원이 되고자 그렇게 노력한 걸 잘 봐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제가 또 현장 행정을 좀 많이 좀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좋게 평가해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떤 공무원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도. 그래도 일하는 공직자 또 열정이 있었던 공직자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또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께는 또 부끄럽지 않은 아들로 그렇게 기억되는 공무원이었으면 또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33년 평생을 이제 공직에 몸 담아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가족이나 친구 거의 이웃 간에는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는 속담이 있듯이 한쪽에 매진하다 보면 한쪽에 잃어버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 또 이렇게 좀 보완하면서 공직에서 소홀했던 부분들도 또 이렇게 좀 새롭게 좀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퇴임을 앞두고 더 아쉬운 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예, 지방공무원을 제가 선택했기 때문에 제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민원이 또 내 형제여 내 부모라는 생각을 가지고 늘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했기 때문에 늘 현장에서 주민 눈높이에 맞게끔 일을 했는데 좀 부족한 점도 많은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는 하지만 또 평가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좋게 평가했으면 좋겠고 또 33년 공직생활 중에 사회복지 분야를 거의 한 15년 이상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또 어려운 노인, 장애인, 아동 또 특히 또 국가유공자, 또 중증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또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면서 보살폈는데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평가는 뭐 그 부분들이 하실 테고요. 또 청산 면장을 한 1년 6개월 정도 했는데 청산에 가장 특화된 생선국수를 소재로 해서 제1의 생선국축제를 만들기도 했고 또 청산이 지명, 청산이라는 지명이 천년을 변하지 않고 일관되게 온 지명은 대한민국 유일합니다. 청산이라는 지명이 그래서 청산 지명 탄생 천주년 기념탑을 제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건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생선구축제도 전 주민 또 출장인들이 십시일반 1억 원의 성금을 모아서 이렇게 또 축제를 성공적으로 했고 천년탑도 마찬가지로 뭐 이제 천사를 만다고 하니까 뭐 주민들이 십시일반 만 원, 5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또 출장인들이 또 이렇게 모아주셔가지고 또 천년탑도 지금 무뚝 솟아 있습니다. 아마 청산에 가실 기회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지금 인구가 막 감소되면서 면단위 초등학교가 다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고향인 청성초등학교가 제 모교인데 거기도 막 폐교위기에 놓여 있었는데 거기도 동문회를 만들어서 9,500만 원 정도 성금도 만들고 해서 쓰러져가는 초등학교를 다시 이렇게 세웠던 그런 기억들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새록새록 나타날 것 같습니다. 최근 옥천군 인구가 이제 5만여로 떨어지고 있어요. 예.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가슴 아픈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참 가장 가슴 아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많아서 또 이렇게 인구를 감소하는 정책을 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인구를 또 증가하는 시점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인구가 또 노력한다고 만큼 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고요. 제가 그 복지 업무를 처음 할 때 24개 정도 어린이집이 있었는데 지금 한 14개 정도 이렇게 줄어가지고 어린이들이 없다는 얘기죠. 또 고령화율이 지금 분단위로 보면 한 34% 정도 이렇게 고령화 가진 지역이 돼서 젊은이가 없고 자꾸 고령화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그런 이 위기를 또 우리 후배 공무원들이 또 슬기롭게 다 이렇게 모아준다면 또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우리 대청댐 때문에 사실은 애환이 많지 않습니까? 80년대 이제 대청댐이 건설되면서 많은 사람 또 타 지역으로 이주도 하고 인구도 감소가 되고 뭐 2중 3중의 규제로 인해서 개발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었는데
최근에 뭐 이제 규제 완화 노력 덕분에 일부 규제가 또 완화되고 있고, 또 그 뭐 보존이 가져오는 아름다운 환경이 또 잘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보존된 환경을 그 어떤 자산으로 한 이런 뭐 출렁다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또 도선 운항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또 향수호수길이 또 개방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스마트팜이나 우리 옥천에 가지고 있는 묘목이나 어떤 뭐 그런 또 기회 요인들이 많이 지금 요새 또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위기를 또 기회로 삼는 그런 어떤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잘 세팅이 잘 되면 뭐 또 그 하나 또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나 전재수는 어떤 사람이다? 예,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복이 많은 사람이다. 제 이름이 전재수인데 또 재수도 상당히 있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장에서는 또 좋은 선배님들을 많이 만났고 또 능력 있는 후배들을 만나서 오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 후배님들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가정적으로 보면 또 우리 좋은 아내를 만나서 또 건장한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잘 성장해서 또 취직도 하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공직생활 33년 동안 또 이렇게 좀 복을 많이 받고 이렇게 명예롭게 퇴임하는 그런 공무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예. 공직을 떠나는 제가 뭐 크게 많은 할 말이 있는 건 아니고요. 공직생활 지금 33년을 떠나는데 금방 같아요. 찰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공직은 조직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그 조직의 팀원으로 또 과원으로 국원으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각자가 최선을 다할 때 그 성과가 배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개인 플레이보다는 어떤 팀플레이를 통해서 옥천군이라는 그런 큰 옥천호라는 것을 이끌어 갔을 때 더 발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혼자보다는 또 같이 팀 조직 일원으로서 할 때 그 옥천은 더 발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민원을 대할 때는 항상 내 부모,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짜증스럽더라도 이렇게 웃으면서 대해주면 또 저는 또 한 단계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친절 봉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또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퇴임 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 하시지? 예, 지금 뭐 제가 이제 명퇴를 결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 그동안 소홀했던 어떤 가족이나 친구, 건강, 취미생활 이런 것들 좀 하고 싶고요. 당분간은 좀 이렇게 쉬면서 좀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을 챙겨볼 생각이고요. 어떻게 보면 또 퇴임이 또 제 인생 또 후반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휴식도 취하면서 한번 인생 후반전을 어떻게 설계할 건지는 차차 고민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예. 뭐 한 가지 직접 이렇게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다 돼갔습니다. 마무리 말씀 듣겠습니다. 예, 4월 말이면 저희 삼터요 인생의 전부였던 옥천구청을 떠나게 됩니다.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또 서운하기도 하고 또 희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90년대와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변화를 우리는 순응해야지 거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기성세대가 못한, 제가 못한 부분들은 우리 젊은 신세대가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머리가 명석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정문청에. 그래서 그런 또 혼자만이 아닌 또 이 군수님을 정점으로 한 군수님과 부군수님, 또 국장님, 또 과장님, 팀장님, 또 팀원들이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할 때 또 저는 발전하지 않나 싶고요. 늘 퇴임하더라도 꼭 지켜보면서 저도 뒤에서 도와주고 열심히 도우면서 옥천이 발전하는데 이득을 담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교공유수 힐링대담 해철입니다. 오늘은 전재수 옥천군 행정복지국장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